참 형통하고 여러분 인생 형통하고 행복하다고 느껴지세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할 때 내가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찾았어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정말 오랜 세월 헤매다가 만난 예수님이 완전히 나를 나의 삶을 압도하고 내가 그 예수님께 매료돼서 그분을 내가 정말 닮고 싶고 이제는 죄로부터 나를 건지시기 위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생겨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마음의 평안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 삶의 무게를 좀 덜어보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기대했던 것처럼 행복과 형통보다는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들이 우리 삶에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문에 보면은 어렸을 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가 가졌던 꿈, 비전과는 정반대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지금 요셉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죠? 그 형들보다 더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발전하지도 않았던 채색기술이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그 과거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채색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색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형들은 지금 어디서 옷을 사냐면 벨류빌리지에서 그냥 사다가 입히는데 그 요셉은 메트로타운 가가지고 나이키나 뭐 이런 데서 좋은 데서 이제 딱 자라 뭐 이런 옷을 입혔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편애를 받았으면 자기가 알아서 겨야지 형들한테. 편애를 받았잖아. 또 자기가 알아서 아이씨 형들한테 내가 미움받을 수도 있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성격이 이상한지 형들 잘못을 자꾸 아빠한테 고자질을 해요. 형들이 잘못하면 자꾸 고자질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미워해요. 사랑해요. 미워하겠지. 저 자식은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우리가 잘못한 거 맨날 아빠한테 고자질이나 하니까 미워하겠죠.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을 찾으러 갔는데 이 형들이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죽이려고 하죠. 다행히 장자인 루벤이랑 넷째인 유다의 배려로 죽음은 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종으로 팔려가죠. 종으로 팔려가면서 이제 얼마나 자기 인생을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난 이제 끝장났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도 생각했겠죠. 아버지가 나 형들 감시하러 나가라고 할 때 아이씨 오늘은 몸 아프다고 안 나갔다고 엄살 부릴 거야.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아 왜 하필 내가 헤브론까지만 갈 걸 형들의 도단까지 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도단까지 내가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만 어떻게든 잘했으면. 여러분 어떤 잘못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타임머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그 잘못된 선택하기 바로 전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싹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죠. 타임머신이 있었다면 삶을 되돌리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히 요셉은. 근데 어쨌든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해요. 이 문제는 그럼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걸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뭐냐면 그냥 야곱이 편애로 너무 사랑하니까 편애의 상징으로 채색 옷을 입혔다. 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더 붙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다. 당시에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물론 이제 율법 제도가 발생되지 않았던 시대지만 족장 시대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이렇게 주관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걸 상징해서 채색 옷을 입혔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왜냐하면 요셉이 말씀을 다른 형제들보다 가까이 했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 꿈과 비전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으로도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겠느냐 요셉이.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도 잘 깨닫고 하니까 말씀 공부도 시키고 하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 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요즘 많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생각한 게 뭐냐면 아니다. 채색 옷은 관리자가 입는 옷이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양치를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들은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블루 컬러고 관리자로서 매니저로서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으로서 그 야곱이 형들보다 요셉을 높였다는 거예요. 관리자로. 왜 이런 해석이 그 신빙성이 있냐면은 요셉이 종으로 잡혀갔어요. 근데 보디발 집에서
몇 년 지나자마자 뭘 하고 있어요? 종인데? 관리자를 하고 있어요. 가정 총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종으로 딱 잡혀갔을 때 어이 국상이 생겼는데 너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랬더니 어, 저 할 줄 아는 거 없고요. 그냥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어, 형들 이렇게 그 재산 관리하고 그랬어요. 자산 관리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너 이제 우리 집에서 한번 해봐. 시켰다는 거죠.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경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그 보디발의 종이 됐음에도 그 경력 인정받아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근데 가정 총무가 됐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또 애굽의 총무가 되잖아요. 경력 인정받아서. 그러니까 그 다 그런 경력과 관계된 옷이 칠색 옷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자마자 일단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총무가 됐어요. 근데 요셉은 이 총무가 되기 전에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안 읽었지만 어, 한 절로 딱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어,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냥 맡긴 거는 다 알아서 했던 거야. 그래서 되게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처리를 하니까 맡긴 거를 뒤로 이렇게 가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우리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 청소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제대로 했나 하면서 한번 이게 보잖아요.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야 그 커피를 잘 내리고 그 다음에 커피 머신을 잘 닦아놓고 했나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하나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요셉을 딱 비즈니스 오너가 봤을 때는 다 믿음이 갔나 봐요. 아, 쟤는 뭐 맡겨도 괜찮아. 나 그냥 쟤만 딱 맡겨놓으면 돼.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요즘 우리 이제 세상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열심히 잘하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노하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거 잘하고, 그리고 뭐, 안 보이는 건 뭐 좀 뭐 괜찮지 뭐. 이런 건 뭐라 그래? 요령. 그치? 눈에 보이는 거 잘하는 거 노하우?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냥 대강하는 거 이제 요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그런 게 없었나 봐요. 다 그냥 열심히 했나 봐요.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면? 적당한 노하우와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피곤한 삶을 살았겠죠. 근데 거기다가 얼굴도 반반해. 성실해. 그러니까 이제 종들 사이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높여주는 거예요. 주인이 높여주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누가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제 뭐 기미가 보이네. 싹수가 좋아. 이렇게 이제 어, 쟤뭐 성공하겠다. 저 자식은 종이지만 성공하겠네. 이런 생각을 든 거죠. 그러면서 어, 잘생겼기까지가 했어. 쟤 내가 어떻게든 뭐 구워 삶아 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자꾸 동침하자고 졸라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비즈니스맨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는 가장 강력한 함정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죠. 그죠? 근데 이 성적인 타락을 지금 피 끓는 27세, 지금 27세예요. 27세 이 청년 요셉이 이겨냈어요. 세상에. 여러분 27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컴퓨터 거룩했어요? 별로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겨냈어. 자, 유혹을 이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 성적인 유혹을 이겼을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왜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겼기 때문이에요. 이따구로 생겼는데 어떻게 성적인 유혹에 그치? 이렇게 못생기면은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겠죠. 농담인 거 아시죠?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이 성적인 유혹을 이긴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 내가 보디발의 신임을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 주인의 신뢰를 깰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 세상 살 때도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주인이 나를 믿어주는데 배신 때릴 수 없잖아요. 주인의 아내랑 이 성관계를 해봐. 끝장이지.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줄 수 없다. 나를 신뢰해주는 주인은.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상처를 줄 수 없다. 주인한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하나님께 상처를 줄 수 없다. 여러분이 죄 지으면 하나님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한참 젊었을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우리 하나님이 싫어한다까지는 생각해봤어. 근데 상처를 받을까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옛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득은 얻을 득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얻게 하리이까 이런 뜻이에요. 득죄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어떻게 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여러분 내가 죄 짓는 거하고 하나님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죄 짓든 말든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지? 하나님 크신 분이고. 근데 요셉은요 자기의 자신의 삶이 자기의 몸뚱아리가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내 거, 내 거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 뭐 당신이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았어. 그래서 죄를 이겨냈어.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걸 못 알아들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죠? 요셉이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고 이제 볼 때마다 졸라요. 볼 때마다 졸르니까 이제 요셉 입장에서 뭐야? 아니 같이 있으면 맨날 졸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눈에서 사라져주는 거, 안 보이려고. 그럼 이제 포기할 줄 알았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뭔 짓을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거 아닌데? 보디발의 아내가 무슨 짓을 해요? 안 보이니까 아 그러면 얘가 지금 다른 종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종들 때문에 시선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럼 이 종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야지 하면서 지금 뭐라 12절에 보니까 아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요셉이 그 일을 하려고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다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도 거기에 우연히 없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야 너는 어디 가서 시장 좀 보고 와. 야 너는 좀 어디 가서 뭐 좀 하고 있어. 너 청소 좀 해. 너 곡간에 보니까 좀 더럽더라. 얘네들 식재 내려도 없는 애들. 야 니네는 오늘 하루 휴가. 이렇게 막 좋겠지. 그래서 다 이제 막 다 뿔뿔 흩어지게 하고 집에 아무도 없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셉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제 단 둘만 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랑 나랑만 알아. 단 둘만 죄를 지어보자. 그리고 내 비밀 지켜줄게. 이런 뜻이잖아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 정도면 못생긴 여자가 아니고 굉장히 이쁜 여자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이제 연예인 중에 좋아했던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백에서 흥이 널려있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해봐. 그런 연예인이 야 둘만 내 비밀 지켜줄게 이러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남자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잘생긴 애가 다 와가지고 그지? 응? 자면 비밀 지켜줄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죄를 이겨냈어요. 요셉이 이 죄를 이겨낸 그 정황을 가지고 어떤 책에선가 요셉의 행동을 토대로 성적 유혹을 이기는 다섯 가지 방법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노라고 말하라. 아니요라고 말하라. 분명히 얘기해라. 네가 분명히 얘기 안 하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걸려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싹시보일 때 여성분들 처음부터 외간 남자가 신체 접촉을 해올 때 성적 농담을 던질 때 꺼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노! 어디서 이 옥돌매가 못생긴 주제에 이러라는 거예요. 노! 하라는 거죠. 두 번째 쾌락을 얻은 그 순간에 쾌락과 맞바꿨을 때 잊어버릴 것들 내가 완전히 망가질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한다고 여러분 쾌락에 빠진 사람들 그 이겨내는 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 빠지면 그 죄에 빠지면 잃게 될 게 뭐냐 이런 생각해보는 거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너 지금 지켜보고 있어. 아무도 안 보는 거 같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 결국은 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거 드러낼 거야.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유혹의 상황이나 환경에 머물지 말고 도망쳐. 왜 거기에 머물고 있어? 자꾸 깐죽거리는데 네가 거기 있으니까 깐죽거리는 거 아니야?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쳐. 다섯 번째 뭐냐?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심 버려. 너 그렇게 자만심 갖고 있다가는 너 당한다. 이 다섯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다섯 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옷을 벗어 던지고 요셉은 도망갔죠. 근데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니까 이제 이 아줌마가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났어요. 상처를 받았든지 좀 뭐 수치심을 느꼈든지 화가 났어.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내보냈던 사람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불러 모았대. 그죠? 다 불러 모아서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은 누가 데려왔다? 주인이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인이 데려온 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희롱하려고 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표현력이 엄청나게 똑똑한 여자예요, 이 여자. 자, 희롱하려고 했을 때 누구를 희롱하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 사실은. 만약에 그런 적도 없지만 요셉이 희롱하려고 하면 누구를 희롱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 혼자예요. 근데 지금 주어를 뭐로 썼어? 우리. 언제 우리야, 어디서. 근데 이 우리라는 말은 뭐냐면 요셉이 종인데, 말단 종인데 지금 뭐가 돼 있어? 가정 총무가 돼 있어. 그러니까 다들 존경하겠지만 그 중에 또 누가 있겠어요? 시기하는 사람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시기의 심을 누가 또 심어줬을까? 주인이. 왜? 주인이 요셉을 세웠으니까. 근데 주인이 평상시 요셉은 잘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서운하게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 이 두 단어만 딱 써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다 공공의 적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되는 거지. 진짜 이 여자 진짜 머리 좋아요. 그죠? 이 정도 머리 좋으니까 아마 못생긴 건 확실한 것 같아. 머리가 좋으면 못생겼더라고, 보통. 그죠? 몇몇 사람들 빼고. 근데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주인하고 요셉하고 모든 정황을 다 언급하면서 지금 요셉을 나쁜 놈으로 선동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요. 이 발언에 지금 이제 놀아놨어요. 누가 놀아나요? 보디발이 놀아났죠. 그죠? 보디발이 놀아났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뭐하고 계셨을까? 요셉이 지금 죄를 이겨내고 다 끊어내고 노라고 얘기하고 도망가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내가 죄를 안 질라 그러면 더 좋은 기회를 주셔야지. 내가 좋은 일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비즈니스를 앞두고, 아니면 또 어떤 뭐 관계를 앞두고, 어떤 승진을 앞두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야지. 이게 뭐야 지금? 피할 길이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에.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하나님이 아 감사합니다, 저를 감옥으로 피신하게 해주셨군요,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요셉이 기대했던 거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약기를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이랬는데 어떻게 더 감옥에 빠져요. 험난한 삶에 빠져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 부자만 된다면, 내가 정말 성공과 편안한 삶을 산다면 그깟 죄 정도야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오히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요셉처럼 거룩한 사람은 잘 뭐 잘 못 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 알았으면, 에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 알았으면 그냥 차라리 아무리 못생겼어도 보디바의 아내가 눈 한번 딱 감고 동침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만 하죠.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보디발이 요셉 편을 들기는 뭐하고 아내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있어요. 이 감옥이 어디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를.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은 강간 미수나 강간죄는요, 희한했어요. 여성 인권을 굉장히 존중했나봐요. 강간 미수나 강간죄는 사형이에요. 죽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종인 신분에서 강간 미수, 물론 비록 거짓말로 당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걸 진짜 믿었다면은 얘를 감옥에 가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요셉을 죽여야 돼요. 감옥에 가둔 게 아니에요. 근데 왕이나 왕의 죄수들이나 가둘 수 있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지금 종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요셉한테 미안하지만 요셉 주제에는요 그 감옥에 못 들어가요. 그 감옥은 누구만 들어갔냐? 왕의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힉소스 왕조라고 좀 이 트랜지션 단계거든요, 정치가. 그래서 하도 정당끼리 뜯고 뜯기는 관계가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감옥에 가둬가지고 그냥 막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왕의 감옥들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그래도 그렇게 험악한 감옥이지만 종 따위는 못 들어가. 근데 종인 요셉을 만약에 보디발이 안 죽이고 왕의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건 뭐야? 그 마음 가운데 요셉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고, 자기 와이프가 잘못된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 보디발이. 그죠? 그 알았어. 그러니까 요셉을 죽일 수는 없어, 신실하니까. 그래서 얘는 살려야 되겠어. 근데 지금 내 와이프가 개망나인 걸 드러내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그냥 감옥에 넣었어. 근데 재밌는 거는 그걸 요셉도 알아요, 몰라요, 지금 보니까. 아는 거예요. 엄청난 의리예요, 진짜.
내가 봤을 땐 진짜 의리인 것 같아요. 너무 성경을 너무 그쪽으로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정황상, 그때 역사 정황상 봤을 때는 둘 사이에 엄청난 의리가 있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요셉도 아 내가 이거 말해봐야 결국 내 주인 얼굴에 똥칠하는 거잖아요. 그 주인의 와이프가 문제라는 걸 밝혀내는 겁니다. 나 같으면 지금 인터넷 요즘은 발전했어요. 인터넷에 보디발의 아내는 진실을 밝히고 자결하라! 막 이렇게 딱 썼을 텐데. 그지? 아니면은 카톡으로 너 그딴 식으로 살아봐라 이 아이씨 이러면서 이제 보디발 아내한테 그랬을 텐데 이걸 그냥 감옥에 가는 걸 선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입장이라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그러면 정말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했다면 요셉이 살았을까? 난 죽었을 것 같아 여전히 뽑아먹을 건 다 뽑아먹고 죽였을 것 같아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어쨌든 둘 사이에는 엄청난 신뢰가 있어요. 이걸 형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런 감옥에 갇힌 상황을 형통이래. 이게 어떻게 형통이야? 그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갇힌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감옥 생활을 형통이라고 한다면 바닥을 치는 이 상황이 지금 형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봐세요. 하나님이 이런 형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그럼 감옥 가는 건데? 그죠? 거룩하게 여러분 사는 거고 그런데 거룩하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신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감옥에나 가. 그러면 여러분들 성적 유혹을 이겨냈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감옥에 간다. 그걸 형통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약간 좀 이상하신 분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분통, 원통 이런 거를 형통으로 잘못 해석한 거죠. 분통하고 원통하는 형통이죠. 이걸 어떻게 형통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저는 너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지 형통으로는 일단 안 보여요.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나님 얘기하신다면 저는 일단 발끈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모든 악한 것들을 싸워 이기면서 가는 것 그걸 기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룩하게 살았는데 감옥 가는 걸 형통으로 기대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제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다 했을 때 너무 귀엽고 좋아서 옆에서 그냥 찌그러져서 구경만 하는 것을 함께 하는 거로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잘못할 이제부터 너희 밖에 나가서 내가 없이 살을 때도 사람답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무슨 잘못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내가 혼낼 거야. 너는 너의 삶 가운데 항상 경건과 거룩이 연습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하고 혼낼 거야. 이게 함께 하는 걸까요? 그냥 모든 능력을 다 베풀어주면서 내가 가는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어린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라면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잔소리하기 시작하고요. 내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시겠죠. 그게 정말 형통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형통은 내가 가는 길에 모든 환경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과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 현상적으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걸 봤을 때 우리가 이게 형통이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요셉이 뭐가 되죠? 결국 감옥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그게 눈에 안 보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셉을 지금 대학원에 입학시킨 거예요. 그 전에 지금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기 집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은 지금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면서 경제학을 배운 거야 이제. 그지? 그래서 대학에서 메이저로 경제학을 딱 그래서 매니지먼트를 지금 배운 거예요. 매니지먼트가 딱 졸업하자마자 이제 어디 들어간 거야? 폴리틱스 들어간 거야. 감옥에 있으니까 지금 누가 와요? 정치범들이 다 오잖아. 그래서 정치의 그 모든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박사과정, 석사박사를 지금 폴리틱스를 감옥에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면 이때 당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을 가면서 엄청난 공부를 하고 메이저 해가지고 뭐 학사 디그리 두 개 따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면 몇 년이 걸, 몇십 년이 걸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실무 위주로 일단 너는 딱 두 개만 잘하면 돼. 일단은 경제 잘, 그지? 매니지먼트 잘하고 그 다음에 폴리틱스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그 두 개만 잘하면 되니까 하면서 지금 인생의 최고의 지름길로 간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인생에 정말 나고자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이 아이 자포자기하고 막 뭐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살아도 어느 누가 뭐라 그랬어? 인생이 이 지경인데 형들한테 속아서, 그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할 삶이 아니야.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 그런 사람을 딱 봤을 때, 야, 너 진짜 인생 더럽다. 인생 정말 완전 돌아가는 인생이다. 너 어떻게 네 인생 이렇게 막다른 골목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지금?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로 요셉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여러분 인생을 볼 때 그지 같으세요? 개 같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쩌면 최고의 지름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정말 형통의 개념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뭐가 형통이냐? 첫 번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사람의 성품이고 형통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손댈 필요가 없도록, 내가 한번 지나간 자리는 다른 사람이 손댈 필요가 없도록, 내가 지나간 자리는 다른 사람 세네 사람이 오면서 청소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지나간 자리는 다른 사람이 손댈 필요가 없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억울함을 이기는 거예요. 억울함.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 눈 감아주려고 하려고 해도 너무 내가 정의롭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너무 없거든. 너무 억울하거든. 그래서 그걸 여러분 그 억울함을 견뎌낼 힘이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뒤집어야 돼. 까발려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하거든.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세상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억울함을 참으시고 그리고 입술로 뭐라 그러세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요셉도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억울한 거 잘 견딜 수 있으세요? 저 참을 수 있으세요? 억울함 못 참지 않아요. 저도 못 참거든요. 근데 억울함을 인간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처럼 지금 이렇게 인격적으로 억울함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심리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고 아이씨 어차피 인생 똑같네 하면서 망가뜨리거나 죄에 물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억울함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보여요? 애굽의 종살이하는 사람, 일개 종살이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한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서 국무총리 만드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해석은 지금 우리 해석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에 뭐 지금 감옥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겠어.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해석이, 삶의 해석이 이와 같으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거룩을 내팽개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나에게 맡겨진 일은 누가 봐도 다시 손댈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억울함을 이겨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슬픔을 참으라 그러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 있대요.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어렵잖아. 형통한 삶을,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결과가 알죠, 사실은. 그죠? 결과로 알아요. 결과로 내가 외국의 국무총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대요. 그게 23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보세요. 범사에 형통한 거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범사에 형통한 것이죠. 그게 뭘로 나타나요?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아 내가 한 일을. 여러분이 한 일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면 그게 여러분이 형통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있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형통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결과가 형통으로 데피니션이 형통으로 가겠구나 아니면 정말 최악으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라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감옥에 있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엉망인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지더라도 그러면 여러분은 형통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억울하다고 막 삶을 내팽개치고 거룩을 내팽개치고 막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 세네 명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세네 명이 다시 체크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국 형통을 향해서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이 정말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형통은 환경에 관계된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관계된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인격과 관계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억하고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내가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서 정말 지금 내 꼬라지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지만 결국은 나에게 형통이 주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